이 사람은 뭐지? 그냥 궁금은 한데 뭐 그런 따로 영상은 없고 글도 뭐 없고 그냥 뭐 한다는 것만 이렇게 있고 하니까 내 얘기를 한 번은 해야겠다 영상으로. 나중에 뭐 내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젊었을 때 그런 영상을 30대 마지막에서 찍어보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긴 있었어. 태어나서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 아빠랑 엄마랑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야. 자그마한 놀이공원이었거든. 그게 어딘가 하고 보니까 광주였어. 전라도 광주. 왜 그런가 보니 나는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지. 왜냐면 아빠가 직업군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은 애가 친구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외가에 나를 데려다 놓지. 내 어렸을 때 대부분의 기억들은 외가에서 제 할머니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, 삼촌, 이모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냈던 기억이 유년기의 대부분이야.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꽤 큰 부자였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. 밥 해주는 분, 정원을 이렇게 만져주는 분, 운전해주는 분 이렇게 다 있는 건지 알았어 원래 어렸을 때. 이렇게 믿고 있던 것들이 딱 한순간이지.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넘어갈 때 하필이면 그 시즌에 다 없어집니다.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갑자기 몇 달 뒤에 엄마가 인천으로 오라는 거야. 그래서 가보니까 삼촌이 많이 아프다. 암 판정을 받고 내가 저기에 있는 삼촌이랑 눈이 마주쳤어요. 남들은 왜 삼촌 하면 별로 안 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이런 존재였지. 그 건강했던 분이 저 침대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촌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. 삼촌이 마지막에 나한테 했던 말이 나를 이제 서보래. 섰거든요. 키가 몇이냐? 그래서 나 177이거든요. 갑자기 가만히 있어. 한 30초 동안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이제 큰 사람이 돼야 된다. 그 한마디를 했어. 난 그때 어린 마음에 뭐 운동을 하라는 건가? 키는 안 크는 게 더 이상?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 보니까 삼촌이 힘을 끌어모아서 한 얘기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제가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공부를 하자. 그렇게 사실 형편이 여유로운 게 아닌데 한양대 뒤에 사근동 월세집을 잡아주고 등록금도 그냥 막 냈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어디 있었을까. 그러다가 이제 난 모르지. 그냥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딱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삼촌의 사망보험금이었던 거지. 그래서 그걸 딱 뭐 이렇게 보는 순간 눈물이 많이 났고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. 그때부터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. 공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나? 결론은 아니었어. 그럼 뭐냐? 돈을 벌자. 였죠. 돈을 벌자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취업을 하자. 취업을 하게 되죠. 대기업에 들어갔죠. 근데 내가 본 실제 사회는 간절함만으로 되는 사회는 아니었지. 출발선이 공평한 것 같아도 공평하지 않다를 되게 빨리 깨달았어요. 약간 언제 퇴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? 애가 태어나고 첫째 태어나고 둘째를 와이프가 임신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. 대표님의 직업을 설명해주세요. 그냥 잡상인이라 해도 좋고 비즈니스맨이라 해도 좋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통칭하면 그냥 구독자라고 할게요.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도움을 줄 것인가. 더 모이고 컨퍼런스도 하고 사례 공유도 하고 그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죠. 투자일 수도 있지. 주식, 부동산, 비트코인. 두 번째는 비즈니스, 사업인 걸 수도 있죠. 지금 뭐 팔아야 되냐. 서로 공유해보는 거지. 내가 본 사회는 이렇다, 현재. 뭐 저가형 소비로 간다. 아니다,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. 세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보는 거지. 연애나 결혼도 그럴 수 있고. 도움을 주면 선순환이 굴러가게 돼 있다. 약간 그런. 그래서 무조건 재밌게 해야 돼요. 재밌게.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도 된 적이 있냐? 한 번도 없습니다. 한 번도. 어차피 할 거면 재밌게 하고 안 할 거면 다른 걸 알아본다.